확실히 색창이 확 나죠, 이제. 네. 이 정도로까지 하긴 하셔도 돼요. 그 앞 뒷머리 서로 연결한 상태에서도 해줘야 하니까. 네. 그 체크도 해주셔야 돼요. 이게. 너무 진하게 하면 또 새파래지니까요. 머리카락 안쪽도 해주셔야 돼요. 그냥 거기. 아. 그쪽도 해줘야 돼요.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. 누르고 당기셔야 돼요. 머리 이 정도면 되나요? 예, 예, 예. 오케이. 지금 색깔 잘 올라가고 있어요. 그 정도만. 이 정도만. 예, 그 정도만 칠해도 딱 색이 딱 올라가죠. 오, 지금. 네, 그나대는 잘 됐어요. 그죠. 오케이. 걔는 딱 그 정도로만 하시고, 네. 이제 앞머리. 앞머리, 이제 머리카락 끝에 요런, 요런 부분들. 요런데. 예. 얘 묻을 수가 있으니까, 일단 안전한 데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고. 예. 살살 칠하세요, 살살. 색이 확 바뀌니까요. 아, 그러네. 예, 그 정도만 일단 하시고. 머리카락 끝부분, 예. 머리카락 끝부분 또 안쪽도 해주셔야 돼요. 예, 거기도. 그 다음에, 요 있잖아요. 여기 머리카락 끝부분. 요 안쪽이랑, 예, 거기도 해주셔야 합니다.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, 거리 어느 정도.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, 여기. 살짝. 끝에만 그냥 살짝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신나통이라서 조심하시고. 네. 오케이. 예. 딱 그런 정도만. 그럼 얘가 훨씬 더 양감이 확 살아나요, 여기. 그죠? 시중에 판매되는 랜더가 다 이렇게 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여기 살짝 건조한데 괜찮나요? 일단 놔두시고. 왜냐면 지금 밝은 색이 있으니까. 네. 이따 그걸로 다시 덮어도 돼요. 네. 이제 이 정도만? 네,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. 너무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.